지금 소개받은 송두환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앉고 보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점은 막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이 이 국가적 혼란 그리고 위기 국면에 처한 것을 반영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해법이나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의견의 범주 내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꼭 참석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헌정유린 그리고 국정혼란 이런 사태에 맞닥뜨려서 국가의 장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치유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심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해서 연대감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메모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라고 했습니다만 실은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사태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최순실 사태라고 썼고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쏟아지는 보도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거기에 밝혀지는 내용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증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제가 아주 창의적인 영화나 어떤 무슨 제품 선전에 보면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사태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서 이 정도면 거의 범죄단체의 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성격이 뭔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미리 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건은 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나타내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이번에 드러나는 이 사태는 보수 진보 이 이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원칙과 반칙의 대결, 정도와 무도의 대결, 전 이것이 근본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당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준비를 한 자리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저는 어떤 희망의 불씨 이런 걸 뭐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에 관해서 해법은 뭐 어떤 부분은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닌가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출발점에 서서 가능한 방안을 순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손팻말에 쓰여 있는 대로 하야, 뭐 자진사퇴의 뜻이겠습니다. 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증위의 헌정문란, 헌정유린 사태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대선에서 선출된 현재의 박 대통령입니다만 이미 벌써 그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미 지지를 철회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권위된 상태에 있다. 전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장에서 표출되는 그 민심의 바다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함성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한다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또는 최소한의 어떤 염치 이런 것이라면 실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마지막 애국적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만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 하위 정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이 불과 60일이면 혹시 하고 염려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혹시 선거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선거가 졸속에 흐르지는 않을까? 그래서 보다 더 우수한 후보자가 당선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저는 헌법이 충분히 고심한 끝에 헌법 제71조 68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헌법으로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형량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돌연 권위가 됐을 때 좀 더 신중한 어떤 선거 운동 기간을 갖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선거하라고 규정할지 1년 이내에 선거하라고 규정할지라고 고심을 하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보다 국정 공백 혼란 사태가 조금이라도 더 짧은 것이 좀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고뇌 끝에 60일 이내에 선거하라고 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뜻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방안의 치명적인 맹점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자신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것이 결정적인 맹점이고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망하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메모지에는 현재로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 단계적 퇴진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선거의 졸속을 우려한 그리고 우려를 감안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도적 선거 관리 내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조정 절충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만 하다면 매우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당사자 본인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야 정치권 전체의 협의 조정 능력, 이른바 정치력 이것이 발휘되지 않으면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방안 역시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무망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약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각 개인이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이제는 선택지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길 수순에 의해서 우리는
탄핵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 탄핵의 사유에 지금의 사태가 해당이 되는가? 저는 지금 막 발제를 해주신 김종철 교수님의 그 발제에 이 점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보도, 그동안의 보도, 검찰 수사, 공소장에 나타난 그런 내용, 향후 있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추가해서 밝혀질 내용, 국회 특별조사 결과 또 추가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이것이 탄핵 사유로 정말 충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 했을 때 초기부터 저는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탄핵 사유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헌법이 탄핵에 관한 규정은 아마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걱정들이 많고 저는 그것에 좀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심리와 평의 그리고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째, 국회에서의 소추 의결. 저는 실은 법률가가 생각하는 어떤 단위적 차원에서는 국회 소추 의결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합심해서 이건 쉽게 소추 의결이 돼야 되고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염려하고 회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그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나아가는 방향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어도 좋다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기쁘고 정말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텐데 과연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읽기로 우리 현재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만약 탄핵 가결이 된다면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저는 정말 아주 기쁘고 그래서 아주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기간 이 점도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부분적으로는 좀 겹치기도 합니다만 심리 진행을 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심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 기간은 헌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온 뭐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이런 사건을 가지고 180일을 넘길 리는 없다. 김 교수님이 그 진단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조속 사건을 조속히 처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2008년도에 소위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저희들은 그때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위헌 심판 소원 사건이었는데 20여일 만에 선고를 했고요. 그 특검법의 발효 시기가 불과 얼마 앞인데 그 헌재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발효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의견을 모아서 막 서둘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만큼 과연 가능할까? 첫 번째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일정한 기간, 제가 이걸 뭐 미처 확인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0일 정도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어 왔었던 것 같고, 그걸 또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다음에는 헌재법 30조에 의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공개 변론을 기획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선정을 하고 의견서를 미리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헌재는 실은 이게 뭐 필수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쌍방 당사자한테 그런 의사를 밝혀서 준비를 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서 참고인이나 이런 걸 받고 미리 서면을 내게 하고 실제로 열고 정리하고 그러면 종전이 통상 이 사건에서 대략 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헌재 연구관 아마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연구관을 한 사람한테 지명을 해서 연구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사건은 팀을 구성해서 연구 보고를 맡기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약간의 시간은 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연구 보고서를 재판관들이 회람을 하고 그리고 각자 그거를 뭐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런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평의를 열고 그 평의 한 번에 결판이 안 나면 한 번 더 열고 이러다 보면 일정한 길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이론상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다라고 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기간은 저절로 소요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 보도되는 예상되는 피청구인 측의 여러 가지 언동을 보면 탄핵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헌재가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억누르는 느낌을 주면서까지 이 절차의 진행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상상을 해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31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또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말 그냥 함께 걱정하는 뭐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의 문제를 떠나서 결정이 나올 경우에 그 결정 주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는 당위적 측면과 실제적 예측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위적 측면이라는 것은 저희 그 법률가적인 양심과 그동안의 경험과 앞으로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과 이런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것이 당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실제적 예측의 측면이라면 모든 현실로 존재하는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본인의 희망, 의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객관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그냥 그런 측면이 될 텐데요. 저는 본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일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에 관해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조금 전에 제가 기간이라든지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린 바로 그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의 재판관 구성이 어떠하고 그 각 재판관이 임명자는 누구였고 추천자는 누구였고 라고 그리고 평소 다른 결정례에서 보여준 성향은 어떻고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한때 그 조직에 몸담았던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 정말 참 마음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구성이나 지금까지 결정례를 보고 만약 국민들이 이런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이렇다면 우리 헌재는 우리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기회가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현재의 재판관 구성 어쩌면 구인으로 구성된 상태는 현실적 가능성이 정말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8인 재판관인 상태에서의 그 논의 경우 또는 7인 재판관 논의 경우 저는 그때도 이러한 국민적 여망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본 여러 법률가들이 전망, 희망 그것에 맞추어서 저는 당연히 탄핵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물론 그 결정문 예는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저는 그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래 어떤 성향이 보수였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 관해서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애국심이랄까요?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동원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들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도 하고 또 강력히 희망하는 겁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좀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조속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 중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그 내걸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그 중에서 달성된 것이 한 가지 있다. 전국적 분노와 그리고 저항으로 국민 통합이 달성됐다. 광장에서.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시니컬한 천평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에 더해서 일반 국민, 정말 청소년들이 연단에 서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송을 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 재민 원칙 그걸 아주 친근하게 음미하고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너도 나도 함께 운유하는 이러한 현상 아 이거야말로 정말 부수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의 하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 정말 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조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는 조항이 무엇이겠는가? 실은 전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들과 얘기하다가 그 중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하고 저도 즉각 동의한 바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헌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항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헌법 제7조 제1항을 음미하고 마음속에 깊이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많은 조항 중에서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절 그 조항이 가장 가슴에 와닿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언론 출판, 사상, 양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이러한 것은 언제나 꾸준히 정말 지상의 가치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헌법 제7조 국가 장래를 위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 거기에 부연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 저는 여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문화, 체육, 교육,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직무집행, 직무권한 행사에 있어서 이 헌법 제7조 제1항이 가리키는 그 점을 유념했더라면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외국의 경우는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경우에 임명권자 개인 또는 나에 대한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고요. 실은 돌이켜보면 저도 때로는 그것이 막 머릿속에서 얼버무려지는 그러다가 정신을 다시 차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국회 내에서 의결하고 또 소추 활동을 하고 탄핵 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마 주로 국회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를 하고 또 평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로 헌법재판관이 되겠습니다만 관여하게 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정신에 대한 인식과 열의가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은 같은 내용이 돼서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사태에 국민들이 일정한 반응,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서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헌재에 가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고요. 국회의 역사를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이 포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저도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